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엔진 꺼야 한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5년부터 소방제청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시 엔진을 끄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또는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켠 채 주유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유 중에 절대 시동을 켜놓으면 안 되는 이유와 범칙금 여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유 중 시동을 켜놓으면 벌금이 부과될까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를 주유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유의 약한 휘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가솔린 차량을 운전 중이시라면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셔야 하고 경유를 주유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는 만큼 엔진을 정지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왜 주유 중에는 엔진을 정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 때문입니다. 주유 중에는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기 입자의 크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또 기름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유증기 상태일 때 휘발성이 더 강해지는데요. 주유소에서 이렇게 정전기 방지 패드 부착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 정전기 방지 패드는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와 정전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주기 위한 용도인데요. 실제로 주유 중 무심코 라이터를 켜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고 다량의 기름이 보관되어 있고 유증기가 가득한 주유소에서는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나 정전기와 같은 스파크만으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 중 엔진에서 일어난 불꽃이 유증기와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엔진을 정지하고 주유하셔야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유종을 주유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종종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른 유종을 주유할 경우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엔진 계통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였다면 사고를 되돌릴 수도 있는데요. 다른 유종을 주유하고 시동을 걸기 전에 이를 발견하였다면 엔진을 비우고 세척하는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료 절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전 시 1분에 약 15에서 20cc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하는데 보통 주유 시간이 3에서 5분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주유 시 시동을 끄는 것만으로도 80에서 100cc의 연료를 아낄 수 있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유 중 시동을 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유하기 전에 정전기 패드를 터치하는 것은 큰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전기와 유증기가 만나 생기는 스파크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주유하실 때 잊지 말고 꼭 터치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